저는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. 뭐가 그냥 이거 뭐 치약만큼 하는 거지. 깨졌고요. 맞아. 후회가 안 남을 순 없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서 여태까지 했던 그런 생활 중에 제일 덜 남는 것 같아요. 성적에 따라 좀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나 할 때도 그냥 재밌게 하고 지금 제일 즐겁다. 지금 고생 끝에 나게 온다니까. 그렇게 기대를 많이 받는 팀은 아니었는데 뭐 리프트 라이브 했을 때 IG든 FPX든 다 저희가 질 거라고 했었는데 되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계속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휴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존중을 하는데 너무 휴식을 잘해서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우찬이는 되게 소심한 줄 알았는데 되게 무서운데 초심 발언. 네. 형이 보험 오고 일단 형이어도 할 말을 한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하는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거는 진짜 제가 저런 걸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반은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. 뭐 나중에 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냥 패자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감도 안 가고 싶어. 감도 안 가고 싶어. 벌써 나이가 먹을 생각하니까 아찔하다. 우승을 하고 그만두냐 아니냐로 나뉠 것 같아서 만약에 리트 쓰면은 코치가 돼서 다시 할 것 같아요. 17, 18종이기 제일 열심히 했어요. 그건 자발이었어요. 그렇게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의문이지만 제일 열심히 했어요. 동전에 돈 들어올 때? 제 그 감정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기면 같이 되게 좋아하고 지면 또 같이 그래서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분들 많아요. 응원을 하면서 응원을 받아가시고 생각이 납니다. 응원해야 되는데 그래도 막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내 편이야 기쁘나 하고 좀 되게 열심히
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울고 웃고 슬퍼하고 좋아해 주셔서 고생했고 감사했다 라는 말 드리고 싶네요. 그냥 감사합니다. 만족스러운 성적은 저희들도 아니고 팬분들도 아니었을 텐데 이제 성적을 떠나서 한 해 동안 팬분들 덕분에 재밌게 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힘들 때 좀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.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할 것 같아요. 그냥 내년에는 최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. 기대됩니다. 형, 제가 이제 계속 해오면서 형들한테 배운 거를 실천한 것 같아요. 작년에 저는 많이 배웠고 올해는 많이 가르쳤고 내년에는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물론 올해도 굉장히 좋은 일도 많았지만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오, 되게 느낌 있는데 방금? 되게 좋았어. 오케이, 잘 잘한다. 요즘 진짜 요즘 는다니까 누군가 드립이며 말리며 세월을 먹고 있어 확실히.